너 벌써 갔다 왔어? 엄마 이러는 게 어딨어? 은성이랑 은우한테 무작정 나가라 그러면 어떡해요? 은성이 갈 데도 없다는데 어디로 나가라 그래? 그럼 은성이 은우까지 손바닥만한 방 안에서 뒤엉켜 살아? 내가 쟤들 벌어먹여 살리면서? 정말 그 정도로 바닥이야? 너 환희랑 결혼 안 하고 싶어? 환희 오빠 얘기를 왜 해, 지금? 은성이 아버지도 없는데 쟤들까지 끼고 살면 너 환희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? 네 엄마 공식적으로 두 번째 과부 됐어. 거기다 피도 안 섞인 자폐 동생까지 평생 보살펴야 해. 너 환희한테 그 말할 자신 있어? 환희는 넘어간다고 치자. 할머니는, 영란이는 그 집에서 널 받아들일 것 같아?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설쳐대지 마. 보증금 150이면 뭐 인천, 안양, 수원 쪽이면 모를까? 안 되는데. 동생 다니던 학교 때문에 서울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. 아, 그럼 돈을 좀더 마련을 하셔야지. 아버지 죽음으로 충격이 컸나 봐요. 환경도 바뀌고요. 수업 시간부터 이상하더니 점심 시간에 문제를 좀 일으켰어요. 아무래도 바뀐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 집에서 좀 쉬는 게 낫겠어요. 방 구할 때까지만 저희 은우 좀. 예예 그래라. 아유, 딸 친구도 딸이나 마찬가지인데. 고맙습니다. 저기 응. 엄마 은우는 되게 얌전한 편이야. 누가 먼저 안 건드리면은 종일 지 혼자 조용히 잘 지내. 말도 없고. 약간 얘 세계가 따로 있거든. 별말을 다 한다. 내가 조카 며칠 키웠는데. 아, 어머니, 제가 빨리 방 구하고 알바 자리도 얻으러 다닐게요. 되도록이면 빨리 은우 데리고 나갈게요. 정말. 아니, 도움이 하지만 왜 여태 안 와? 엄마, 이제 말 좀 해봐. 이 집 뭐예요? 돈 없다며. 겨우 빌려서 얻은 거야. 빌려서 얻었다고? 여보세요? 오늘 이사한 아파트인데요. 빌려서라도 이런 집에 올 수 있었으면 은성이 은우도 데려왔어야죠. 403동이 아니고 503동이에요. 은성이 방 구할 때까지만이라도. 네. 그렇게 절박하게 부탁하는데. 절박한 사람? 네가 절박한 게 뭔 줄 알아? 발목 잡혀주면 무릎 잡고 기어 올라와 심장 움켜쥐는 게 절박한 사람이야. 방 구할 때까지 오냐 그래라. 일자리 구할 때까지 오냐 그래라 그러면 은성이 방 구해서 일자리 구해서 나갈 것 같니? 아버지 생각해서 그냥 같이 살 수도 있는 거잖아. 네가 뭔데 계속 이래?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데 왜 네가 나한테 감당하라 그래? 걔네들이랑 같이 살면 걔들 밥도 은우 등하교도 돈을 버는 것도 다 나야. 넌 뭐 할 건데? 책임은 나한테 미루고 양심만 갖고 잘난 척하지 마. 다 너 위해서 이러는 거 몰라서 이래? 피아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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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아노. 아니 얘가 도대체 왜 이런다니? 피아노, 피아노. 나 그만해. 피아노, 피아노. 은성이, 예, 피아노. 은성이 방팔자 주고 말지. 피아노. 아우 얘 뭘 어떻게 본다니 그래? 피아노
나도 거기 묵어야 돼. 거기, 거기. 엄마, 너 혼자 놀면 되지, 자식아. 왜 너 애를 꺾어 뺏고 그래? 어? 이거 이상한 놈이다, 이거 진짜, 이거. 너 혼자 놀면 되지, 자식아. 가서 놀면 되잖아. 어? 아니, 뭐 이런 놈이다, 이 새끼야, 진짜. 은희야, 너! 은희야, 너 괜찮아? 아니, 알았어, 동생이야? 어? 아니, 다 큰 놈이 말이야. 꼬맹이도 갖고 노는 거 뺏고 괴롭히자는 놈이 니가 아니라. 아, 그렇다고 왜 애를 때리세요? 아니, 하지 말라고 그랬지. 아, 근데 어른한테 밀치고 팔레던 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, 이거? 아니, 애가 모자르면 데려오지 말 일이지, 이거. 아이고, 나 참 이거. 야, 가자. 가자, 누나. 가자. 은우야. 우리 어디로 갈까? 아빠. 아빠 보고 싶어. 아빠? 그럴까? 우리 아빠 보러 갈까? 은우야. 여기 올라와봐. 되게 멋있다. 멋있지? 눈 감고 바람 느껴봐. 바람 좋지? 바람 좋아. 우리 여기서 날자, 은우야. 날아서 엄마 아빠 보러 가자. 엄마 아빠 보러 가자. 그럼 가자. 누나 좋아.
누나도 좋아. 행복해.